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유구어때에 살려고 하는 쇼핑 목록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카페에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옷 잘 어울려요. 옷 정보 알려주세요. 원래는 알시미스트 컨템포러리인데 RSC라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리뷰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알시미스트라고 치시면 요 맨투맨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바게스는 에어맥스 신어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맨날 에어맥스 다른 종류로 신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자기가 좋으면 신는 거죠 뭐. 피노키오에 나오는 인형 같으세요. 피노키오 인형 이건가요? 이거? 우와, 에서님 머리색 뭐예요? 로즈 핑크색인가? 꿈나나의 보라쌤이 예쁘게 해주셨어요. 옷 안쪽 팔에 멍이 맞나요? 어머어머, 아 이거 멍이 아니라 그림자진 거예요. 여기 조명 때문에 여기 그림자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까꿍 멍이 없죠? 언니 폰 뭐 쓰세요? 제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왜냐면 너무 옛날 핸드폰을 쓴다고. 아이폰 7 플러스거든요? 시도야 제발 핸드폰 좀 바꾸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폰 7의 요 지문인식 있잖아요. 요런 감성,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카메라 가로로 돼 있는 요 감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어서 안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요 감성을 좋아해서 안 바꾸는 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6S예요. 어머. 그 뽐뿌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호잇둘리님이 게시글 올려줬어요. 이거 호잇둘리 하니까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둘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대모사를 할 줄 알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슈퍼챗이 오늘 나온다면 그 성대모사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슈퍼챗을 써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어머어머어머, 바니니님이 2000년을 후원하셨습니다. 둘리에 나오는 성대모사를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별건 아니지만 좋아, 자연스러웠어, 내 계획이 먹혀 들어갔어. 둘리에 나오는 그거 아시나요? 가시고기? 아 요즘 친구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친구 아시나요? 요 친구? 아 아주 짧고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싫어 싫어 과식하면 배 아파. 어머어머어머, 어머 너무 민망해. 실은 제가 까마귀 성대모사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시끄러워요 많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89,000원. 최근 스트립에 관심이 생겼는데 딱히 입문할 바지를 못 찾게 있어서 나중에 사야지 하고 있는데 선미님 사진을 보고 너무 치여서 고민입니다. 유유. 혹시 몰라 선미님 사진도 함께 첨부합니다. 어떤가요? 유유. 라고 올려주셨어요. 한번 링크를 타고 가볼게요. 무난무난한 조거 팬츠네요. 여기 퓨마 있고 여기도 살짝 이 망사 주머니 안에 퓨마 로고가 보이는. 댓글도 한번 볼게요. 남성분이신가요? 여자입니다. 저라면 디네 대신에 LMC 요매뉴얼 이런 데서 살 것 같아요. 나름 포인트되고 이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저씨 옷 같지 않나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가격이 안 괜찮네요. 저렇게 로고 플레이하는 스트릿은 브랜드가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퓨마는 솔직히 저 가격에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로고가 없는 더 저렴한 대체품을 사거나 비슷한 가격대 또는 돈 더 주고 스트릿 감성 나는 브랜드에서 살 것 같아요. 라고 다들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디네 대신에 LMC 요매뉴얼 이런 데서 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89,000원 그냥 품하니까 저렴한 데서 살 수는 있죠 물론. 하지만 그냥 어차피 조거 팬츠가 다 비슷 꾸물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자기가 꽂혔으면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빅 에스더님이 한번 추천해주신 디네덴 LMC 노메뉴얼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LMC 들어왔는데 손 씻는 거 있고. 자 여러분 한 번씩 손 씻는 거 배우고 갈까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흰색 검정색 들어가고. 어머어머 어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무릎이 웽. 이거 여름에 입어도 덥지 않게 입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재질 약간 땀 차잖아요. 여름에 딱 입다가 땀 차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찌익찌익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바람 이렇게 통하게 하고. 가격이 얼마죠? 76,800원. 퓨마보다 더 싸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99,000원인데 주머니 있고 옆에 이렇게 This is Never That 로고 적혀있네요. 뭐 요거랑 퓨마랑 그냥 더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세 쪽 안 가시고 그냥 브랜드 가시려면 이런 건 그냥 로고 플레이가 생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시면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퓨마 이 브랜드 이 감성 이 자체도 좋고 막 그런 게 좋으시면 저는 사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브랜드들을 둘러보지 않고 그냥 요것만 꽂혀갖고 요거를 사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다른 브랜드들도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키장녀는 조거 팬츠 수선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냥 요거 이렇게 올려서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로고 플레이 안할 거라면 라퍼지 스토어 괴하나요? 라퍼지 스토어. 아, 39,000원. 밑에 스트링이 있어갖고 이렇게 조거 팬츠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이거 피면 이렇게 길쭉하게 입을 수 있고. 이런 것도 괜찮네요. 두 가지 타입으로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 원피스 살까요 말까요? 보잉보잉님이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 가격 9,500원. 사고 싶은 이유 그냥 딱 보자마자 꽂혔어요. 전 여기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꽂혔는데 가격 9,500원이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정말 꽂혔으면 사셔갖고 얘가 딱 입어봤는데 아 이게 나한테 좀 안 맞아 디자인이 좀 별로다 하면 앞으로 안 사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경험치를 그냥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9,500원이면 이게 95,000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9,500원이 작은 돈이라는 건 아니지만 경험치를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걸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상 속엔 입을 일 없을 것 같은데 여행가서 입어도 입을 것 같고 근데 여행 갈 일이 있을까 싶고 유유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격에 저 제품 절대 못 구할 것 같은데 소장용이라도 그냥 살까요?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 제 눈에만 이뻐 보이는 걸까요? 디자인이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소장용이면 사셔도 뭐. 근데 모델컷도 안 이뻐요. 아 폭력배요 폭력배. 색 다 빠진 단무지에 김가루가 묻은 것 같다고. 가격이 저렴하니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딱 가격값 하는 것 같아요. 가격치곤 너무 예쁜데요? 제 눈엔 너무 예뻐요. 가격 생각하면 원단은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저 상품만 품절이네요. 아 품절됐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턴이 너무 안 예쁘네요. 바탕색도 베이지색으로 밋밋한데 꽃자수가 너무 시커먼 색이라 여행지에서 입어도 화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꽂히셨으면 9,500원이면 사세요. 패스! 나이키 아디다스 어느 브랜드 더 선호하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올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이웨스트 반바지 살까요 말까요? 모로미님이 올려주셨어요. 띠링. 육걸즈 18,000원. 키 161에 몸무게 43-45인 대학생입니다. 요즘 저런 그레이 색상의 바지가 끌리더라고요. 숏팬츠는 너무 불편해서 요즘 3부 기장의 하이웨스트 반바지를 찾고 있었어요. 쇼핑몰 사진으로 보면 디자인과 색상 모두 너무 제 취향인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벙벙한 바지라 잘 어울릴지 고민이에요. 제 몸무게와 비슷한 분들 후기는 없더라고요. 이 바지 살지 말지 너무 고민됩니다. 유유. 저한테 바지가 맞을까요? 하이는 항상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해서 클까봐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댓글은 하나도 없고요. 이 바지를 입고 나는 예뻐지고 싶어. 이런 바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편하게 입을 만한 그런 바지인 것 같은데 예쁘게 보이고 싶다면 이 바지 말고 다른 거를 추천드리고요. 편하게 입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편하게 입고 싶으시면 그냥 사세요. 네, 집 앞에 잠깐 나가고 그냥 뭐 독서실 가고 뭐 이러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가격도 뭐 18,000원이면 원치킨이잖아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막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진짜 예쁘게 입으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입으려면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사이즈가 고민이 되시면 여기 밑에 상세표에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허리 뭐 32, 34, 뭐 엉덩이, 허벅지, 미디, 밑단 이런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바지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바지 있잖아요. 그거를 치수를 재보신 다음에 그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얼추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드한 후크 있는 바지 고하이에서 39,000원이고 제가 허리에 비해 허벅지에 살이 많아서 스키니진보다 와이드진을 사려고 하는데 블랙핑크 로제님 공항 패션 보니까 완전 와이드한 알렉산더 왕 바지를 입으셨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반해버렸어요. 유유. 근데 그건 너무 비싸고 이 바지를 사려고 했는데 학생이다 보니 4만원 정도 하니까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이걸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브랜드 바지를 사는 게 나을까요? 다른 바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하트하트하트. 진짜 이거 알렉산더 왕 그 바지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요즘에 이렇게 앞 쪽에 후크가 들어간 요런 바지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볼까요? 핏이 예뻐요. 길이감도 좋고. 헐! 이거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크크. 저는 후크 잠그면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서 안 샀어요. 저 저기서 바지 하나 샀는데 너무 예쁘고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추천. 저 이런 바지 있는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상의에 따라 허리 조절해서 맞춰 입는데 편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후크
후크 바지. 요즘에 진짜 이런 후크 바지가 되게 많이 나갔고 이 바지가 스타일링 하기가 좀 한정적인 그런 바지인 것 같기는 해요. 무조건 크롭한 기장에 그런 상의를 같이 매치해주고 청바지 이런 전문 브랜드 뭐 리바이스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꼭 굳이 브랜드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사셔도 되는데 스타일링하는 게 한정적이긴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 살까요 말까요? 띠링 요런 가방인데 33,000원. 이거 잼스터에 코드로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20대 초반이고 쿠폰 쓰면 28,000원에 살 수 있는데 블랙 색상으로 살까요 말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 이 가방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던 잼스터에, 제가 또 잼스터에 촬영을 하러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그 소윤님한테 코디해드렸을 때 요 검정색 가방을 매치해드렸거든요. 바로 그 가방을 보시고 살까요 말까요? 라고 하신 거군요. 아, 이 곱창을 풀면 이렇게 옆으로도 멜 수가 있구나. 진짜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진짜 여자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곱창 들어간 이런 가방에 나시 같은 거에 가디건 입고 밑에 약간 긴 바지나 그런 거 해갖고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이 가방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곱창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곱창을 풀어갖고 옆으로도 이렇게 멜 수가 있어갖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조만간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28,000원. 28,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방도 아닌 것 같고 나이도 20대 초반이시면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올린 글인데 저 결국 샀어요. 아, 저도 사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 해외 배송 21,294원. 평소에 딱 붙고 짧은 옷 섹시한 스타일이 좋았는데 이런 스타일 도전해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요. 상체는 많이 말랐고요. 대신 허리랑 골반 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런 원피스는 가슴이 작으면 안 예쁜가요? 유럽에 사는데 해외 배송 무료 배송되는 데 샀다보니 알리익스프레스를 볼 게 없어서 라고 올려주셨어요. 여기 댓글에 세찐요청님이 평소에 입으시나요? 이러는데 이게 공감이 가요. 이걸 입고 어디를 가시는 거죠? 유럽에 사시니까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유럽은 약간 이런 감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가끔씩 그런 옷이 있어요.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패드가 붕 뜨는 이런 옷이 있고 착 달라붙어갖고 여기를 이렇게 착 가려주는 그런 옷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착 해갖고 여기를 싹 감싸주는 그런 원피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 패드가 빳빳해갖고 왕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아, 요거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고 제가 비슷한 옷 샀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이런 옷 하울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슴 라인 이렇게 있는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가슴 라인 이렇게 있는 원피스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슴 라인이 안 맞아갖고 굉장히 이 핏이 애매하더라고요. 약간 실패한 옷이었어요. 제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치킨 한 마리 안 사드시고 너무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답변을 좀 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체형이 어떠신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네, 쇼핑 목록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말씀드린 컨텐츠니까 그냥 너그러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치킨팝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 안녕.